안녕하세요, 근육통입니다. 어, 화면에 보이는 이 장치는 그 리니어 전원부입니다. 제가 제작을 의뢰해서 특주품으로 온 러브 헤리츠님이 제작한 리니어 전원부인데요. 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커다랗게 보이는 것은, 어, 국산 트랜스인데요. 신성의 200와트를 지원하는 커다란 트랜스입니다. 그리고, 어, 인넷, 인넷 쪽에 이렇게 보드가 있고, 음, 인넷 쪽에서 들어온 요 전원이, 이렇게 트랜스로 이제 전달이 되고, 트랜스에서, 어, 하나, 두 개, 아래쪽 기판, 위쪽 기판에 세 군데의 그 DC 보드에 이제 전력을, 트랜스가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어, DC 부분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음, 11V 제가 3, 3포트로 주문을 했는데요. 그래서 보드가 총세 개의 부분으로, 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음, 특주대, 그러니까 공제된 거와 제가 지금 주문한 거와 다른 것은 일단 제가, 어, 뭐, 여기 보시면은 각각 그 보드마다 여기 다이오드가 4개씩 있는데요. 이 다이오드가 어, 좀 고급형으로 일단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각그 DC 모듈 쪽마다 여기 문드로프 콘덴서가 각각 하나씩 적용이 돼서 세개 그리고 여기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콘덴서도, 어 기본형보다는 좋은 콘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에 있는 요 사각, 음 사각선재요 선제 선제가 좀 고급형이고, 어 납땜을, 일반 납땜이 아니라, 아 굉장히 비싼 납이라고 했는데, 납 정보는 제가 듣지는 못했고, 납땜, 납성분, 어, 브랜드에 따라서도 또 비용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총 비용은 음, 이게 공제된 금액이 어, 52만 원인가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제가 16만 얼마를 추가를 해서 어, 주문을 해서 토탈 들어간 비용은 6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특주비용이 약 16만 얼마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러브 에르츠 님이 현재 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리니어 전원보 중에는 가장 고급형으로 주문했을 때 69만원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3시가딱 하나 남아 있어 가지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요. 어, 제가 요 리니어 전원부를 그 주문을 한 것은, 어, 광어부, 광어의 전력 공급용으로, 음, 필요해서 이제 주문을 한 것인데, 에, 뒤에 여기 보시면은 그인넷이 12V가 3개가 있는데, 에, 요 지금 단자가 2.2, 2.1 단자죠, 내경. 음, 2.1 단자, 오야이대 2.1 단자고, 그리고, 음, 반대쪽은 HP 2530 8G의 그 전용 단자 스위치 크래프트의 단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원부 하나로 광어부 두 개와 유무선 공유기 하나, 전부 다 12V를 사용을 하고요. 어, 그렇게 하나로 이제 연결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설명을 드릴 건뭐 딱히 없네 요 무게가 제가 예전에 이요 모양으로 이요 실시로 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두 개가 더 있는데 무게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트랜스는 똑같이 200와짜리 이거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무게가 달라져서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제작자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러브 헤리츠 님이 제작한 200W 트랜스가 들어간 12V 3포트를 지원하는 리니어 전원. 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